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동부지검이 그저께 국방부와 육군본부 압수수색해서요. 2017년 6월 당시에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1,500통 정도가 그 당시에 민원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 1,500개의 파일을 전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제부터 본격적인 그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파일에 나오는 내용과 또 그 민원 대장, 그 파일은 그 음성 파일인 것이고요. 또 별도의 민원 대장에 기록한 것을 대조를 하면서 하나씩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제 신원식 의원은 여성의 목소리로 추미애 아들 관련 문의가 됐던 청탁이 됐던 그 정확한 어떤 표현은 모르지만, 하여간 전화를 건 거는 여성이었는데, 그 신분은 추미애 아들 서성환 변호사로 자신의 신분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군의 제보라고 어제 공개를 했는데, 그런 신원식 의원의 공개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그렇게 오랜 시간, 그거 밝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1500개라지만요. 여러 사람이 그거 뭐 민원 전화 한 통에 뭐 한 시간씩 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 여러 사람이 동원돼서 그걸 들으면요. 이제 2, 3일이면은 그 어제 신원식 의원이 주장한 그 목소리가 여성의 목소리인지 아닌지, 또 그 추미애인지, 여성이라면 그게 추미애인지 아니면 또 제3의 여성인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잘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추미애 측의 대응 전략이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거를 정확히 짚어봐야지만 추미애의 대응 전략이 시시각각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전망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가 하나 떠올라서 찾아봤어요. 9월 11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추미애 아들의 변호사인 현근택 씨가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나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권당 대표 정도 되면 국방부 장관 이상이다. 서열이라든가 권력상 국방 서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거는, 만약에 전화한 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건 외압이 아니라 미담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 정도 되면 국방부 장관 이상의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민원을 하고 청탁을 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은데, 예를 들면 집권당 대표면 국방부 장관한테도 직접 전화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굳이 당 대표나 돼가지고 국방부 민원실에 일반인 부모나 하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면 이거는 외압이 아니라 미담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이게요 사실은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왠고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집권당의 대표,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2017년 5월 10일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바로 그 다음 달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집권당 대표 하면 위세가 보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인 부모나 그 이용하는 국방부 민원실에 굳이 전화 걸 필요가 뭐가 있었겠는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청탁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거 일리가 있는데, 그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추미애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미담 사례로, 오히려 외압이 아니라 미담 사례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대응 전략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또 현근택 변호사가 얘기한 게,
자신이 다 확인을 해봤는데 장관 보좌관들도 그 전화한 기억이 없다고 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어준 씨가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정말 청탁 전화를 했다면 기억이 나지 않겠느냐 하고 맞장구를 쳤어요. 근데 이 현근택 변호사는요, 여기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쭉 진술을 하는데, 추미애에게 그 뭔가 그 입장을 확인해가지고 따끈따끈한 추미애의 최근의 입장을 또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대변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근택 변호사가 이거 외압이 아니라 미담이다. 아,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 이게 추미애 측의 이제 대응 전략이구나 이런 인식이 됐는데, 이런 대응 전략의 기본 전제는 보좌관도 전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전한 사실이 없다입니다. 보좌관이 전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추미애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외압이 아니라 미담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울 미자. 이 미담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아, 이게 하나의 뭐 대응 전략이 되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아,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게 거의 이제 사실로 굳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9월 12일 최모 보좌관, 지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그 추미애 아들 부대 김모 대위에게 최소한 세 차례 정도 전화를 했다고 하는 최모 보좌관이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 날인 13일 일요일에는 추미애 아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은 드러났습니다. 아, 드러났고. 그리고 14일, 월요일에 추미애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자신은 전화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바뀐 거죠. 상황이 바뀌니까 대응 전략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좌관이 전화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당대표가 전화한 것은 외압이 아니라 오히려 미담이다. 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이 된 상태에서 당대표가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 이게 악의가 안 맞는 거죠. 악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지난번 9월 1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도 보좌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냐? 그런 사실 없다.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고 전화를 하겠느냐? 이게 부정을 했는데, 이게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니까 이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걸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해서 단순히 절차를 문의한 그게 아니고 뭐 청탁이다 이런 어떤 내용을 떠나서 말이에요. 당 대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는데 보좌관은 또 그 해당 부대에 전화를 했다. 그렇다면은 이 보좌관이 지금 처벌받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추미애의 지시가 없었는데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 이게 지금 지난주 토요일 그 최 보좌관 또 13일 추미애 아들 조사에서 그들의 진술입니다. 추미애 모르게 자신이 전화 아들 부탁을 받고 전화를 했다. 아, 이렇게 되는데, 추미애는 추미애대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하게 됐다면 이 꼬리 자르기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네. 같은 건을 가지고 추미애가 전화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보좌관이 전화한 거랑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자신은 그런 일이 없다. 아, 이런 거죠. 그렇게 전한 사실이 없다. 아,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제 TV조선이 9시 뉴스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13일 일요일에 추미애 아들이 조사를 받으면서요, 자신도 그 부모님께 이걸 상의한 게 아니라 그 최모 보좌관에게 이걸 부탁을 했고, 그 최모 보좌관이 그래서 부대에 전화를 걸어준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어제 9시 뉴스에서 TV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가 쓴 부모님이 직접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반장이 물어보길래 보좌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이 한 것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답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어제 TV조선 보도에서 나왔는데, 그럼 이거는요, 이게 13일에 추미애 아들이 검찰 나가서 진술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13일에 추미애 아들의 검찰 진술과 14일 국회에서의 추미애의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추미애가 뭐라고 그랬죠? 야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부모 중에 누가 꼭 반드시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지원반장이 자꾸만 물어보니까 자신은 그렇게 한다, 부모에게 상의를 했다, 그런 정도로 인식을 한 거 아니겠는가 하고 이제 얼버무렸는데, 그 얘기랑 이제 13일에 추미애 아들이 차마 부모님 그 보좌관에게 부탁했다, 이런 그 얘기를 하기가 뭐해서 부모님과 상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원반장이 그럼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다면 6월 14일 날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건 사람도 그럼 그 최 보좌관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 부대에 전화를 건 것도 추미애 아들의 부탁을 받고 해당 부대 김대희에게 전화를 한 것도 최 보좌관이고,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도 최 보좌관이어야 됩니다. 최 보좌관은 참고로 남자입니다. 참고로 남자예요. 그러면 최 보좌관이 남자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추미애 남편 이름을 댔으면 그건 악의가 딱 맞아요. 예. 남자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최 보좌관이 만약에 전화를 하고 그 자신의 신분을 추미애 남편이라고 했다면은 이건 크게 뭐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 정도 뭐라고 할까요, 속임수를 썼다면은요. 그런데 어제 신원식 장군의 증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 목소리였다. 여자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이게 악의가 안 맞는 거예요. 어제 신원식 장군이 이게 더블 체크를 한 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믿을 만한 소식통이라고 했고요. 이제까지 신원식 의원이 쭉 폭로해온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다 맞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굵직굵직 당한 거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제의 그 신원식 의원의 그 증언도 사실일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군 양심 세력의 증언이다, 군 애국 세력의 증언이다. 그리고 그거는 SBS에 그 녹취 파일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 제보자의 그거, 그러니까 전화한 사람과 전화한 사람이 밝힌 신분을 대조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SBS 그 보도와 신원식 장군의 어제 주장은 정확히 또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겁니다.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측은 처음에 이게 보좌관이 전화를 안 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당대표가 직접 전화한 것을 미담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가 이게 이제 아닌 말로 빠그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전화한 것 자체를 이제 숨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신원식 의원이 그 국방위원회에서 그거를 이제 폭로를 하니까 이 뭐예요, 추미애 아들 측 변호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면책특권을 이용한 악의적 정치 공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는 미담이라더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미담이라더니 이제 악의적 정치 공세다, 완전히 180도 바뀐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이제 검찰 수사에서 뭐가 밝혀지고 있는지, 언론 취재를 통해서 뭐가 밝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시시각각으로 대응 전략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어제 제가 분석한 것처럼 추미애는 이제 본인이 거기 전화한 사실이 없는 걸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 또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그 녹취 파일은 보존연한 3년이 지나서 파기됐다, 이렇게 돼갖고 그게 없어진 상태,
이런 상태라면은 이렇게 대응을 한 게 맞겠다. 그리고 설령 최악의 경우에도 보호자관이 아들의 부탁을 받고 자신과는 무관하게 부대에 전화를 한 거니까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보호자관이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최근까지의 엊그저께까지의 이제 월요일까지의 그 추미애 측의 대응 전략이었는데 이게 군 애국 세력의 그 녹취 파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증언. 그 다음에 동부지검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아, 이렇게 되면서 그게 또 대응 전략이 깨진 겁니다. 깨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추미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 음성 파일의 목소리의 주인공이 만약에 추미애라면, 그게 단순한 절차 문의인지, 그야말로 민원인지, 아니면 민원을 가장한 청탁 내지는 외압이었는지, 이거를 어느 쪽인지 여부를 차치하고 추미애는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 거니까요. 이게 대국민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위증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이 어떻게 가는가 여부를 떠나서 이거 대국민 거짓말을 아주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목소리의 주인공이 추미애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 청탁 외압 이거 여부와 상관없이 추미애는 결정적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동부지검도 추미애를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다. 왜? 추미애도 피고발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동부지검이 어떻게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현직 장관의 전직 여당 대표의 오성 국회의원 출신의 그러다 보니까 서면 조사를 할 것인가 직접 불러다가 그 검찰청사에 불러다가 대면 조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장소로 가서 뭐 출장 조사를 할 것인가 이 조사의 형식에 있어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만약 목소리의 주인공이 추미애가 분명하다면 동부지검으로서도 추미애를 직접 동부지검으로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추미애가 민원실에 전화한 것 중에서 부적절한 표현이나 내용이 발견되면은 이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그런 거를 한 거를 또 보좌관하고 자신에게는 이게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꼬리 자르기가. 그래서 보좌관에게도 사실상 그런 거를 지시했다.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게 직권남용죄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목소리가 추미애로 확인되면 이건 법적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큰 치명타를 입게 되고 거기서 외압이나 청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 발언이 있었다면 이건 부정청탁금지법 직권남용죄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 대정부 질문 나흘째 대정부 질문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추미애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동부지검의 압수수색과 신원식 의원의 어제 폭로와 관련해서 추미애에게 또 질문이 집중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추미애의 그 표정과 어투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추미애 측이 지금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갖고 뭐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당황해서 허둥지둥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대충 감 잡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